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것이 몇차 방정식이니? 두 허근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은 4차는 여러분이 뭐할 수가 없다고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무조건 뭐 해야 돼? 1차, 2차 꼴로 무조건 먼저 만드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인수 두 개는 무조건 뭐할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빨리빨리 인수 찾으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퀄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당연히 허근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거에 뭘 구하라 그랬어? 곱.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면 되겠네. 두 번째. 자, 이거에 한근이 뭐라 그랬니? 이거라 그랬지? 그럼 한근이 이거라면은 다른 한근은 뭐가 돼야 됩니까? 1-i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얘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2차 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고. 알겠어? 그럼 뭐라고 만들 수가 있냐면은 x 제곱 하시고요.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2니까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은 얼마죠? 얼마예요? 얼마? 2. 그러니까 플러스 2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무언가 이제 뭐 x 올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6인 거 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뭐가 오겠어? 3 이렇게 올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a하고 b는 이제 계수 비교해가지고 뭐 하면 돼?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계산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은 딱 시간 재고 푸세요. 30초 안에 못 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 문제 3번. 자, 3번 문제를 좀 보시면 이거 얘들아 뭐니? 보기차식이야. 그래 안 그래? 양수인 모든 실근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 그쵸? 보기차식은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문제는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어. 그치? 그럼 이 친구는 x제곱하고 이 친구 가지고. 알겠니?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의 제 이거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라면 여기서 얼마가 있는 거야? 대답 좀 빨리빨리 하자. 얼마 있어? 플러스 두개 있는 거지. 2x 제곱. 근데 여기 지금 몇 x야?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8x 제곱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제곱수.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몇 개야? 두 개지? 마이너스 두 개인데 여기 마이너스 몇개 있어? 여섯 개. 그럼 마이너스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얘가 뭐가 드디어 됐어? 제곱수가 됐네. 알아듣겠니? 그러면 얘가 제곱수니까 얘를 뭘로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얘하고 이거의 합, x제곱, 합이니까 그대로 이 친구 더하기로 일단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니까는 빼기로 이렇게 오시면 된다는 얘기네. 알겠지?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 하는 거. 여기가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결과 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빼기로 하세요. 알겠어? 빼기로 해서 여기가 뭘로 나오면? 제곱수로 나오면 끝된 거야. 근데 만약에 빼기로 했는데 제곱수가 안 나와. 그러면 더하기로 가셔야 됩니다. 아셨어? 무조건 여기는 빼기 다음에 여기가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제곱수가 와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할수 있어? 만들 수가 있고 인수분해가 더 진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양수인 모든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는 딱 보니까는 뭐가 안 되게 생겼어? 인수분해가 안 되게 생겼지. 인수분해 안 되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근해공식을 해야 되겠죠. 근해공식 하면 풀마가 있다 보니까 뭐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럼 그 중에서 뭐만? 양수인 것만 뭐 하시면 됩니까? 초이스 하셔가지고 그거에 뭐 구하면 돼? 합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이 뒤쪽은 이제 뭐 그냥 이거 계산이니까 이거보다도 일단 이 친구가 이렇게 정확하게 올수 있는 거. 여기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 풀마 다될수 있다. 알겠지? 꼭 그렇게 하시. x세제곱이 1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x세제곱이 뭐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써주는 것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 나오면 암산으로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시간 낭비 안 하고. 자, x 세제곱이 1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x 세제곱이 뭐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 알겠어? 그러면 이 친구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여기가 1이면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오케이? 여기가 마이너스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이 근계수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원래대로 따지면은 그냥 x로 가자. 여기는 1이니까 이렇게. 알겠지?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 이거의 두 근이 하나는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 바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는 뭐 두 개 합은 마이너스 1 곱은 1, 얘는 두 개 합은 1 곱은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야. 알겠지? 이거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는 케이스 잘 봐봐.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는 케이스는 당연히 여러분 몇 도가 떠올라야 됩니까? 120도가 떠올라야 돼요. 몇 도가? 120도.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120도 한번 요렇게 가고 한 번 더 움직이면 240도니까 요렇게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친구가 오메가고 이 친구가 오메가 뭐가 된다고? 제곱이 되고 얘가 오메가 몇 제곱이 돼? 이런 식으로 돼서 어떤 지수가 있으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는 여기 동네고 나머지가 2인 거 나머지가 3인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뭐 다 알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관계를 좀 보니까 얘하고 얘 관계를 보니까 실수는 똑같죠. 실수 똑같죠. 허수 부분이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죠? 정확하게 반대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오메가 바가 된다 뜻이야. 얘가 그러니까 켤레라고 켤레.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될 수 있냐? 잘 보세요. 이 친구가 오메가 바면 선생님이 뭐 몇 번 얘기했어? 거꾸로 간다 생각을 하자고.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면 오메가 바는 한 번에 여기를 가고 두 번에 여기를 가고 세 번에 여기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자리가 오메가 바에 뭐가 될 수가 있어? 제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메가 세제곱일 때야, 아니 1일 때야, 1. 오메가 세제곱이 1일 때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가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추가로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 이 내용만 조금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다.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5잖아. 그래 안 그래? 5니까 어떻게 빼야 돼? 2 빼야 되겠지. 2 빼면 얘는 2가 될 거야. 이렇게. 얘는 없어지겠지. 3의 배수를 빼면 1만 남겠죠. 나머지가. 여기서는 마찬가지 2가 되고요. 얘도 뭐가 되겠어? 없어지겠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식 알고 있으니까 얘는 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 이퀄 0 이런 뜻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뭐도 돼?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이퀄 0 이것도 되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여기 있다. 그쵸? 얘만 뭐 하면 되겠니?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니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돼서 약분하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 정도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게 쓰이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뒤에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는 x 세제곱이 1일 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일단은 먼저 이 두 개씩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3씩 뭐 할 수 있다? 뗄 수 있다. 얘는 얼마씩 뗄 수 있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돼야 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6제곱이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그걸 한 번 더 제곱을해야 1 될 거 아니야. 1이 뭐냐면은 다시 원래 자리 돌아왔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복속평면으로 보면 세 번 만에 어디 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세 번 만에 여기를 갔으니까 얘는 그러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도씩 움직이는 거야? 60도씩 움직이는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을 가야? 여섯 번을 가야 여기 자리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큼씩 돼야 돼? 60 되는 거야. 60. 30 되는 게 아니야. 얘는 30 되는 거야. 얘는 60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1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굴령. 물론 뭐 바가 있는 것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하고 이거 뭐 해야 되겠어? 곱해야 되겠다. 곱하면은 뭐가 되겠니? 두 개 곱하니까 4 오메가 오메가 바 하시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2씩 이렇게 있으니까 2로 묶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하시면 되고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뭐 타고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서 그냥 뭐만 하시면 됩니까?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야. 이런 거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계산하면 돼요. 오메가 플러스 1하고 2 오메가 바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 플러스 1, 2 오메가 플러스 1 해가지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니까 이것들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식이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5번에 꼭 좀 봐주시고. 6번 연립방정식 세종이는 범위는 아니에요.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치? 이거 당연히 어떻게 푸는지 알아 몰라? 알죠? 이건 뭐 기본 문제니까 이 친구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인수분해 하면 y제곱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니? 4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y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 2x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마이너스 2x가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y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이 친구들을 대입해서 얘가 되는 케이스, 얘가 되는 케이스. 그렇게 하시면 답이 몇 개가 나옵니까? 4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x 더하기 2y 값에 그 4개 중에서 x 더하기 2y 값에 뭐만 구하시면 돼? 최대값만 구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7번 넘어갈게요. 7번 문제는 좀 별표 좀 쳐놓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뭐 하면 좋겠다고 얘들아? 실수 xy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연립방정식에서 xy는 우리가 어떤 거 취급해주면 되냐? 근이야, 근. 뭐라고? 근. 그러니까 얘는 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얘들아, 근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죠? 판별식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가지고 뭐 할 수가 있냐? y라는 친구는 2 마이너스 뭘로 볼 수 있어? x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y자리에 얘를 뭐 하면 되겠어? 그러면 x제곱 하시고요. 이 친구 제곱하니까 바로 갑시다. 그냥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0 되고 얘가 일단은 xy가 존재하려면 x도 무조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겠나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 버리시면 끝납니다. 알아듣겠어? 그러니까는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면 되는 거니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10번 풀면은 10번 다 맞아야 됩니다. 이거 10번 풀면 한 두세 번은 틀린다라든지 그러면 시험 때는 틀립니다. 그리고 8번 같은 문제는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지금 바로 풀어보십시다. 8번 풀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친구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친구 정리하면 x 넘어오면 2x가 되고 얘 넘어가면 2가 되니까 x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나 나올 수가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정리하면은 x 넘어갑니다. 그럼 x만 남고요. 자, 이 친구 넘어갑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k 플러스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수치수는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친구는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여기 이렇게 가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안에 정수 x가 몇 개 있으면 좋겠다고? 3개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야, 지금. 그러면 1은 지금 답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0 답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 답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 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의 이제 여기 사이의 관계에서 따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k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이거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얘는. 잠깐만. 하나, 둘, 셋. 알겠니? 이거 관계에서 따지셔야 되고요. 생각을 해봐. 이제 이퀄이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퀄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나는 다 근이야. 이런 뜻이야. 내 거란 뜻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퀄이 안 가지고 태어나면 뭐라고? 내가 있는 곳은 내 거 아니고 걔보다 뭐 크다나 작은 쪽만 내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퀄이라는 건 얘들아 무슨 소리냐면 아 여기 있는 k 플러스 3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는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그 뜻이야. 그 자리에 가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2 근이고 여기도 근이고 여기도 근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근 3개라는 이 말에 뭐 하는 거야? 만족하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만 넘겨버리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빼면 여기는 마 4가 되고 얘는 마 3이 되니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이퀄이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k 플러스 1이 나 여기 있을 거야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니까 근이 몇 개가 된다는 뜻이야? 4개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 자리는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이퀄이 안 된다 이거지. 여기에만 이퀄이 뭐하다는 거야?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넘어갈게요. 해가 없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뭐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 거야. 이 친구 1번이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1번은 여기 넘어오니까 5x고 넘어가니까 a-1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x라는 친구는 5분의 a 더하기 1이다. a-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얘가 넘어오면 얘는 2x가 되고 넘어가면 얘는 4가 되니까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한번 하시면 일단은 해가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긴 2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는 되겠다는 뜻이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5분의 a-1이 돼서 이렇게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지. 그러니까는 5분의 a-1은 2보다 작으면 돼. 이거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퀄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게
그게 문제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퀄이 들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자리에 있는 친구가 여기 자리에 온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겠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얘네들이 유일하게 근이 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둘 다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둘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나 얘 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왜?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근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갔을 때 근이 되는 케이스는 둘 다 구멍이 막혀 있는 애들이야. 둘 다 구멍이 막혀 있는 애들이 그 자리에서 딱 만났어. 그러면 서로 내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5 넘기고 1 넘기면 A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고 보면 되겠니?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수 A의 최대값은 11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 봐, 세종이. 자,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이 말은 당연히 무슨 말이니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뭐란 말이야? 작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A의 범위가 어쨌든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야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돼 있으면 크다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도 A 범위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A가 쓰였고 여기가 A 쓰였는데 같은 A야. 그러니까는 이쪽에서의 범위와 이쪽에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만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은 뭐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3차 방정식이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3차 방정식이면 일반적으로 근이 몇 개죠? 근이 3개야, 근이 3개. 알겠지? 근이 3개인데, 어떻게 분포를 하라 그 얘기야? 중근 하나. 중근 하나는 근이 2개 포함된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실근 하나. 이렇게 이제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반드시 중근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 친구 뭐부터 해야 돼? 선생님이 3차, 4차 수업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 무조건 2차까지는 모아서야 된다고요? 다운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운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조립제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내가 얼마를 넣었을 때 얘가 과연 없어지겠느냐, 누가 없어지겠느냐, A가 없어지겠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A만 없애면 나머지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 있고,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될까? 뭐 생각하는 게 풀마이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고, 여기는 플러스 1대니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 알겠지? 플러스 2A가 되겠지? A가 없어진다. 아, 그럼 결론적으로 빨리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겠지. 조립제법을 하시면, 결과물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결과물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자.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 여러분 이런 문제 만나잖아. 시험장에서 살짝 쫄릴 수 있는 느낌의 문제야. 그러니까는 많이 풀으셔야 돼요. 키워드가 이거야. 중근이야. 뭐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일단은 가장 먼저 쉬운 거, 네가 뭐가 되면 좋겠어? 중근 되면 좋겠어. 네가 그냥, 맞죠? 네가 중근 되면 좋겠어.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이 친구가 얘가 뭘 가지면 좋겠다고? 이게 중근 가지면 끝나잖아, 게임. 그치? 누구만 아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겠지. 그럼 3중근이 돼버리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중근 되면 돼. 그래서 중근 되려면 당연히 판별식이 뭐 하면 되겠니 얘들아?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해보면 A제곱 플러스 뭐가 되겠어? A는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A값이 뭐가 나오죠? A값이 0하고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이거 뭐 인수분해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A가 만약에 0이라면 다 없어지니까 당연히 X제곱이니까 0이 중근이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그때 그는 뭐가 되는 거니? X equal 1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 뭐가 된다는 거야? 아 너도 둘 다 마이너스 1을 가지지 않으니까 니네 둘 다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제 중근을 갖는 게 아니고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어떻게 되면 되겠어? 여기에 x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서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중근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x 플러스 1을 뭘로 갖는다는 얘기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x에다가 여기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가 x 플러스 1을 뭘로 갖는다고? 인수로 갖는 케이스가 있겠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x에 여기 있는 여기다가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a 값은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3분의 1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고 모든 실수 a 합이니까 더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뭐가?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일 때 실수 a 값을 뭐하라고 얘들아? 모두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쵸? 이 친구 정리하면 넘어오니까 여기가 x가 되고요. 얘는 넘어가니까 e-a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e-a보다 이렇게 작다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이 친구 넘어오면 얘는 뭐가 됩니까? ex가 되고 넘어가니까는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4. 그럼 2 넘기니까 x는 뭐가 되겠니? a 플러스 2가 되겠지. 두 번째는 x는 a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이거의 해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야.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얘들아, 하나 a가 있고 하나가 b가 있어.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또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는 뭐라고 부르지? 얘라고 부르겠지. 얘라고. 맞죠? 얘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둘 다 이렇게 작은 쪽으로 돼 있으면 작은 애가 해야. 누가 해라고? 작은 애가 해. 만약에 둘 다 이렇게 큰 쪽으로 이렇게 A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누가 해가 되겠어? 큰 애가 해가 되겠지. 둘 다 작으면 작은 애가 해. 둘 다 크면 큰 애가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준아, 정신 차려. 지금 이거 부교재잖아. 어? 자, 결론적으로 근데 너하고 너하고 누가 작은지 내가 알아볼라. 몰라. 그러니까 첫 번째 e-a하고 a 플러스 2하고 네가 뭐 크다고 한번 해봐. 그건 같다고 해보고 두 번째 뭐가 있겠어? 이번에는 네가 크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넘어오니까 2a가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a는 0보다 뭐가 되겠어?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돼.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2a가 되고 얘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a가 여기서는 a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뭐가 되는 거야? 작다.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 이퀄은 여기 붙든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 없습니다. 심지어 둘 다 붙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둘 다 작으니까 얘가 뭐야, 얘들아, 얘가? 얘가 작잖아. 여기서 누가 작아? 어? 선생님 뭐 한 거냐, 지금? 맞죠? 얘가 작다고, 얘도 누가 작다, 얘가 작다가 되겠지. 그러면 이 작은 친구 얘가 얼마가 되면 되겠니? 1 되면 되겠지. 그쵸?
우리가 아까 작은 친구가 답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은 친구가 1 되는 거야. 그래서 E-A가 1이 되려면 A값은 얼마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1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N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플러스 E 친구가 뭐가 되면 됩니까? 1 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선생님이 뭐 실수했다 보니까 4로 여기를 나누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4로 나누면 2분의 A 더하기 뭐가 됩니까? 2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계산 실수 있었어요? 미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이쪽 거 한번 다시 계산해보면 2 넘겨주니까 4-2a가 되고 a 플러스 2가 되니까 넘어오면 3a 넘어가면 뭐가 되겠냐 2가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3분의 뭐가 돼야 돼? 2라는 이 범위 안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고요. 여기 다시 할게요. 넘어가니까 4-2i가 크다. a 더하기 2보다 넘어가니까 3a가 되고요. 똑같겠지 뭐. 얘는 넘어가면은 2가 되니까 a가 누구보다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 범위가.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은 친구인 얘가 얼마가 되면 되고 1 되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에서는 작은 친구에 해당하는 얘가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1 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 A값을 구하고 이 범위 안에 해당되는지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체크해 보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E-A가 1 되니까 여기서 A값은 뭐가 된다? 1 된다라는 얘기야. 범위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너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거, 자, 2분의 a 더하기 2가 1이야. 그럼 넘어가면은 2가 되고 넘어가면 a는 뭐가 되겠어? 0 되겠지. 그러니까 a는 3분의 2보다 작다 해서 답이 나와야 되니까 0 돼야 안 돼요? 답이 되겠죠. 3분의 2보다 작다 해서 나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실수 a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가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얘들아, 이거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문제야? 유형이 어느 유형이야? 보기차식이죠. 왜? x4제곱 있고요, x제곱 있고요, 뭐 상수항이잖아 얘는, 그쵸? 보기차식은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 안 되는 케이스가 문제가 나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 a를 집어넣었잖아, 그렇지?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되게 만듭니다. 왜냐면은 다른 거를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 친구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얘부터 인수분해 한번 해봐.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다, 그치? 그러면 자, 일단 쌤이 좀 써보고 나서 한번 볼게요. 이런 거가 인수분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얘하고 얘가 근이라는 게 생각이 되어져요? 얘하고 두 개가 근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근이 되죠. 왜 그러냐면 두 개를 합쳐봐. 두 개 합치면 뭐가 되겠니?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어? 마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것끼리 곱하면 x4제곱이 나오고요, v자 두 개에서 정리하면 이 친구가 나오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1단계 알아듣겠어?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아, x제곱이라는 친구가 a 더하기 뭐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또는 x제곱이 뭐가 돼야 돼? a-2가 돼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뭘 요구했냐면, 이거에 서로 다른 근의 개수를 뭐라 그랬어? FA. 얘들아, 이 A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A에 들어갔을 때의 값을 FA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A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3이 A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2가 A라고 해보자, 2, 4, 6을 A라고 해봐. 그럴 때 근이 몇 개야?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A가 뭐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5라고 해보자고, 알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라고 해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을 땐 X제곱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X제곱이 뭐가 되겠어? 마칠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실근이 있어, 없어? 없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아, F 누구는? 마이너스 5라는 친구는 뭐가 된다? 0이라는 값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알아듣겠니? 어? 태희 씨, 알겠어요?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어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럼 얘를 뭐 다 넣어가지고 뭐 계산하셔도 돼요. 선생님, 여러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이거 풀이한 거. 어. 그런데 이제 얘는 사실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야. 선생님, 그래서 카톡방에다 이거 다 각각 집어 넣어가지고 다 계산하고 올렸어요. 보셨죠? 어. 근데 이 문제는, 자, 결국에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케이스와 이 친구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케이스가 포커스야. 그래서 A 더하기 3이 0이 되는 케이스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빵꾸 뚫어주고 다시 여기 빵꾸 뚫어주고 자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A값이 만약에 온다라고 쳐봐.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5 같은 케이스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케이스는 결론적으로 깃발을 하나도 통과를 했어 못했어? 통과 못했잖아. 그 얘기는 뭐야? 둘 다 여기도 음수, 여기도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가 되겠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넣어보시면 알잖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X제곱이 결론적으로 얘도 음수가 되고 얘도 음수가 되는 케이스라고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근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 근이 0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돼요. 그쵸? A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보시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음수가 돼.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만 근이 몇 개가 나오는 거니? 한 개 나오겠지? 0이니까. 0보다 커야 근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풀맛 값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몇 개냐면 얘가 한 개라고. 얘가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값이 들어가. 여기 값. 여기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면 이 친구는 0보다 커요. 얘는 여전히 0보다 뭐 하게 됩니까? 작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서만 근이 몇 개가 나오겠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돼버리면은 이 친구도 여전히 양수고 얘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면서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여기서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겠지.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되겠어? 세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2보다 큰 수 들어가면은 드디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3을 한번 집어넣어봐. 아니, 4를 한번 집어넣어봐.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7 되잖아. 그치? 4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x제곱이 7이니까 x는 풀마 루트 7이 되겠지. 여기는 x제곱이 2니까 풀마 루트 2가 되겠지. 즉, 근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4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a값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f-5는 여기 자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개? 너는 0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F3은 몇 개? 1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F-1 몇 개? 2개 F2는 몇 개? 3개 F4는 몇 개? 4개 이렇게
F6은 몇 개? 네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정답은 모두 몇 개가 된다? 14개가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2번 문제가 소속이 어디냐면은 근혜분리야. 뭐라고요? 근혜분리 선생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근을 어디다가 제한시키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제한시키는 거 알겠지? 근 너 여기 있어? 그 뜻이야. 여기 있어? 그 뜻이야. 알았어? 어. 근이 어디 있으래? 여기에서 실근을 모아도록 얘들아? 갖도록 이런 얘기야. 근데 뭐 2차니까 근이 몇 개일 수 있어요? 당연히 두 개일 수도 있고 뭐 중근이어서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 어쨌든 근이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근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문제 정확히 읽어야 돼. 두 근 모두 여기 사이에 있으라는 뜻은 아니잖아. 문제의 의미에 그런 의미예요? 아니잖아.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실근을 모아면 된다고? 가지면 돼. 그러니까는 반드시 두 개가 이 안에 있을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 다 있어도 되고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그런 뜻 아닙니까? 어? 뜻이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눴는데 결국에는 두 개가 똑같은 케이스라서 자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2차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치? 어.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근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뭐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사이에서 2 사이에 근이 있어 없어?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두 가지를 합친 거를 그냥 합쳐서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좀 케이스 나눠서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줘볼게. 그러니까는 이런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뭐야? 우리가 근혜분리 할 때 근혜분리의 개념이 이거였죠. 근이 이렇게 있는데 아 P라는 것보다 모두 컸으면 좋겠어. 기억나요? 그 다음에 어떤 Q라는 값보다 모두 뭐 했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이러한 경우에는 몇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내가 따집니까?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였어? 함, 축, 판이었어. 그치? 그러니까는 어느 제한 범위 안쪽이나 바깥쪽에 두 근이 모두 다 있는 그러한 상태. 그때는 함축판이라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따졌었고, 두 근 사이에 뭔가 이렇게 어떤 P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 이때는 선생님이 함축판 따질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라고 봤더니, 뭐야? 일단은 근이 두 개라는 게 보장이 된 거잖아. 두 근 사이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별식 필요 없다 이 얘기야. 그리고 축의 방정식도 P가 축의 방정식보다 작아도 되고 커도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거 따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누구만 따진다? 함수값만 가지고 나는 따질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쌤이 지금까지 한 말, 근의 분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이 문제는 아예 못 풀어요. 어차피 못 풀어요. 외워도 못 풀어요. 숫자 바뀌고 다르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앞에 선생님 방금 말한 근의 분리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를 내가 잘 모르겠다. 선생님 다 수업했어요. 마플 교과서 다 수업했습니다. 영상 있어요. 재생목록 가시면 근의 분리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져봐요. 줄 수천걷기 한번 해보자. 얘는 어디로 가야 돼? 1번이야? 2번이야? 얘는? 이렇게 줄 그어주면 됩니까? 1번이 무슨 뜻이야? 두 근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모두 크거나 어떤 특정한 값보다 모두 작거나 그 뜻이잖아. 지금 얘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 두 근 사이에 누구 있다? 이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일로 가야 되겠지 당연히. 그럼 너는 누구 얘기야?
너도 이쪽 이야기가 되겠지. 두근 사이에 누구 있다? 마이너스 2 있어, 나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누구 얘기야? 이쪽 이야기가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얘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함축판이라는 세 가지의 조건이 다 필요하고요. 이 친구 누구만 가지고 따지면 돼? 아, F, P가 0보다 뭐 하면 된다? 작으면 된다 라는 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볼게요. 얘부터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F2가 0보다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작거나 같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2에서 근을 가져도 뭐, 얘들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여기까지 가도 상관이 없어. 또한 여기까지 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F2는 뭐냐? 라고 보면,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가 되겠지. 맞지? 어쨌든 우리는 F2하고 F-2가 필요하니까, F-2하고 F2를 한번 구해보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고요. F-2는 3N 플러스 10입니다. 정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F-2는 여기서 3m 플러스 12니까 3m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뭐가 돼야 되겠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하나 나올 수가 있겠네요. 가능합니까? 자, 두 번째 얘를 볼게요. 얘도 두근 사이에 야 마이너스 나 있어 이건 얘기잖아. 그치? 두근 사이에 있는 걸 누구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시면 된다고? 함수값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니까 아 F-2가 이번에는 0보다 뭐 하면 좋겠어?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F-2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4 얘가 이렇게 되면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넘어가니까 얘는 M이라는 친구는 넘어가고 넘어가면은 뭐가 되면 되겠니?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또 하나의 범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M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왜? 케이스가 다른 경우잖아. 그치? 1번 경우도 좋고 2번 경우도 좋고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는 요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되면 좋겠다 이 얘기야. 이게 지금 1번, 2번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끝났어요. 3번 케이스는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함축판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함축판이 필요합니다. 함수값이라는 거는 아 F-2도 F2도 둘 다 0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거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뭐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호만 뭐 하면 되겠어? 바꾸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 M이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고 이거야 이거 왜? 이거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부호를 뭐 하면 되겠니 얘들아? 바꿔주면 되니까 M은 마사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거이고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뭐하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의 방정식. 뭐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 축은 얼마입니까? 이거의 반절의 부호 반대죠.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n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2가 어디서 어디 사이가 되면 되는 거니? 마이너스 2에서 누구 사이? 2 사이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여기 축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2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얼마? 4 m은 뭐가 됩니까?
0 이런 범위가 또 하나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판별식.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거 플라임 쓰면 되겠다. 플라임 쓰시면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되니까 플러스 M.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M제곱 플러스 4M, 5M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2라고 4니까 마이라고 마사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M은 마사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N은 누구보다? 마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케이스들 얘들아 뭐 해야 돼? 만족을 해야 돼.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케이스를 만족하게 한번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가 일단 마사가 여기 있네. 자, 마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 있어? 마이너스 5분의 4가 있고 그 누구 있어? 0 이렇게 있는 거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들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보다는 커야 되니까 이렇게 가능하다. 그럼 현재 누구만 가능해? 여기 있는 친구들만 가능하겠지. 맞죠? 근데 얘는 마사부터 0까지 되는데 마사부터 0까지 되니까 뭐 변화 있어 없어? 어차피 여기 있는 친구만 가능한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마사보다 작거나 행, 넌 끝났네. 그치? 누구? 마일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어? 이것만 가능하네.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일 M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5분의 4 이것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자. 1번하고 2번은 이런 케이스에 가능해.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는 또는이야. 또는 이거 또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왜? 서로 각각 다른 케이스니까 그런 거야. 근데 얘네들이 누구 안에서만 이제 놀면 되겠어? 여기 안에서만 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마무리. 자,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4 그 다음에 5 일단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조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 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 여기까지 가능해 이 뜻이야. 이제 빠지는 것만 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나는 마이너스 4부터 가능해. 나부터 가능해. 이렇게 되니? 그럼 여기서 가능한 친구들이 누구하고 누구야?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가 가능하겠지.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가능하니까 얘는 어, 나 이만큼 가능해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또 뭐라 그랬어? 마일부터 마이너스 5분의 4까지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렇게 가능하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네도 되는 거고 얘네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둘이 합쳐버리면 뭐가 되겠어? 아, 나 이렇게 가능해 이런 뜻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하고 그러니까 얘가 마일부터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얘가 이어받아서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큰 것들 다 가능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다 가능하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